그다음 시티. 자, 시티 하셔가지고 요 원 두 개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클릭하시고 알값, 알값을 얼마냐? 75죠? 이렇게 또 그려주시고 여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 이제 필요없는 선들 잘라 버릴게요. 요거 잘라야겠죠? 요거 75짜리 R75짜리 원의 뒷부분 여기만 남기겠고요.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보조선 그려야 돼요. 라인 명령 이용해서 여기 이 원 기준으로 해서 원의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골뱅이 우선 가로는 31.5 콤마 세로는 54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시고 마찬가지 여기다도 원 두 개를 그려줍니다. 첫 번째 원은 22.5 두 번째 원은 16.5가 되겠네요. 원 두 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선 지울게요. 얘는 필요 없어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여기 원이랑 이 원 있죠? 이 원 두 개를 접점으로 해서 R12짜리 원 그릴 거예요. 자, C엔터, T엔터 하시고, 원 클릭, C12엔터. 그럼 다 됐죠? 다 됐으면 이제 요거만 남겨놓고 다 잘라야. 요거 잘라야 되고, 요거 잘라야 됩니다. 뒤에도 잘라주셔야 되겠고. 여기도 잘라야겠네요? 요거 잘라야 되겠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인 명령어 지문을 친 다음에 여기 중심점과 여기 중심점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각도가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몇 도 나오는지 궁금하네. 23도가 나오네요. 23도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대각선 그려놓고요. 다 끝나셨으면 5엔터 15엔터 하셔가지고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합니다. 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트림으로 자르세요. 여기 필요 없죠, 이제. 잘라주시고. 얘는 중심선, 헷갈리니까 중심선 바꿔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선 보조선 그려야 돼.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이쪽에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중심선 역할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요 선 있죠, 대각선. 얘를 12mm만큼 옵트시켜요. 12mm만큼. 옆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도 옮겨야겠네요. 다시 중심선을 밑에 7.5만큼 옮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실제 이 선과 이 선이 필요한 거죠. 두 개의 선이 위에는 7.5 옆에는 12mm 그리고 여기다가 원을 그려야겠죠. 원을 12mm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2mm, 즉 R10이니까 파이시 24mm 원이 그려지는 거지. 자, 우선 여기는 지우세요. 이건 필요 없어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시고 원만 있으면 돼요. 이제 원만 있으면 되겠고 자,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아, 여기도 그냥 다 정리할 거예요. 정리 좀 해주시고 이 원과 이 원을 이용해서 CT, C엔터, T엔터 하신 다음에 우선 파이 24짜리, 즉 R12는 밑을 찍으시고 밑에 부분 그 다음에 파이 22.5는 요 위쪽, 바깥쪽에 여기 바깥쪽 부분이죠. 큰 원의 바깥쪽 부분을 찍어주시고 R값은 108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됐어요. 트림을 잘라주시고 크림으로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 다음부터 다 옵셋이죠? 옵셋. 우선 19.5. 5엔터, 19.5엔터 하셔가지고 얘를 안쪽으로, 이 선을 안쪽으로 옵셋 한번. 그 다음에 요 선 있죠? 요 선을 또 안쪽으로 옵셋시켜주면 되는데 얘는 빼줘야 돼요. 어떻게 빼주냐? 37.5에서 1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5.5가 되겠네요. 5엔터 25.5엔터 하셔가지고 얘를 안쪽으로 옵셋 이렇게 해서 옵셋 해가지고 치수를 이제 뽑아보게 되면 우선 얘는 12 얘는 37.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요 노트림으로 하세요. 노트림으로 해가지고 자 F엔터 R엔터 R값이 얼마냐면 3-R6이죠
그럼 6 넣어주시면 돼요. 6 엔터, 그 다음 T 엔터, N 엔터 하셔가지고 노트림으로 여기 다 필렛 주시면 돼요. 세 군데 다 필렛을 다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요. 필요없는 선들은 이제 필요없는 선들은 다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필렛 다시 한번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여기까지 우선 완성시켜 주세요. 완성시켜 주시고, 자, 다시 복습을 할게요. 자, 여기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여기 끝점 찍고, 끝점 찍어서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럼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살려주시고, EX 기능으로 살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려주시고. 여긴 중심선 그리셔야겠네요. 중심선을 살려주시고. 그럼 다 됐으면 LEN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D 3mm만큼 선을 이제 삐져나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빼먹었다. 여기 여기도 마무리 해주셔야겠는데요. R10.5 여기 R10.5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 빼먹었네 지금 보니까. 10.5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완성시켰어요. 자, 우선 치수선 바꿔주시고요. 파이가 먼저 놓게. DDI 파이가 우선 45, 그 다음에 22.5, 그 다음에 여기도 22.5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 16.5 3개 더블 클릭 3-16.5. 그 다음에 다 됐고, DRA R값 R15, 그 다음에 여기는 R12, 그 다음에 R108 108인데 얘는 안쪽으로 가 있네. 이게 안쪽으로 108. 그 다음에 여기 R12, 여기는 R37.5, 그 다음에 여기는 R18, 그 다음에 여기 R69, 그 다음에 R75,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R6인데 얘도 3-6이 되겠네. 3-6. 이렇게 해서 이제 R값 표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실수 DAL 정렬치수를 이용해서 직각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19.5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있나? 아, 여기 30도 뽑아주세요. 30도 뽑아주시고 직각으로 잡아 30. 그럼 다 됐구요. 아, 이거 하나 또 있네요. DRA 원호치수 여기 하나 더. 다 됐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치수 DLI, 그래서 여기 하나 7.5 뽑아주시고, 7.5 그 다음에 끝점 찍고 123,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51. 여기 중위선 하나 들어가야겠네. 중위선 들어가고, 여기 중심선 하나 그려주세요. 요쪽 지금 제거 보시고 위치 하나, 여기 수직선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심선 2원. 51, 31.5.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끝낼게요.